안녕하세요, 부산생이에요. 자, 오늘은 도형의 닮음 4강, 닮음의 응용에 대해서 한번 배워봅시다. 교재는 cyberschool.co.kr, 여기 가면은 있습니다. 자, 그럼 넓이가 나오는데, 일단 있지? 이거 그냥 생각해보세요. 삼각형 이렇게 있지? 이 길이가 1이라고 생각하고, 그거보다 이렇게 길이가 두배큰 거, 2라고 생각해보자. 둘이 닮은 꼴이라고 생각해봅시다. 여기 각도 같고, 여기 각도 같고, 나머지 여기도 같고, 그래서 닮은 꼴이야. 자, 그러면 이거는 닮은 비가 어떻게 되냐면, 닮은 비는 1대2가 되죠? 자, 그러면 넓이 비는 어떻게 되느냐? 자, 넓이 비는요, 1의 제곱에다가, 땡땡 2의 제곱. 1대2에 전부 다 제곱을 해줘. 그럼 1대4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 면적이 1이면은, 요거 면적이 1이면, 요거는 면적이 얼마? 4가 된다. 4배가 된다. 길이는 2배지만, 넓이는 4배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번에 또 하나 이거 한번 그려봅시다. 자, 이렇게 생긴 주사위가 있어. 그러면 여기도 주사위가 있는데 그거보다 길이가 두배큰거 있어. 자, 완전히 닮은 꼴이다. 이 길이 하나 1 했을 때 이거는 2가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거 닮은 비는 어떻게 돼? 그렇죠. 닮은 비는 바로 1대 2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의 부피, 자, 부피의 비율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면 이거는 1에 3승해주고 2에도 3승해주고 그럼 이건 뭐야? 1대 8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의 부피가 1이다. 그러면 요거 부피는 뭐가 된다? 8이 된다는 거죠. 8. 응? 그러니까 길이는 2배 됐지만 요거는 몇배 됐어? 8배가 됐어요. 3승으로 가니까. 자, 그래서 꼭 여러분 기억해 줄게. 닮은 비가 A 대 B다 그러잖아? 그러면 요거 두 가지를 할수 있는데요. 넓이 B는 어떻게 되냐면 제곱을 해줘. A 제곱 대 B 제곱. 그 다음에 부피의 비율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A의 3승 대 B의 3승. 3승을 해주면 되겠어요. 잘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밑에 예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예제 1번 보니까요. 이렇게 해서 삼각형 그림이 있는데요. 자, 이렇게 돼 있지, 그지? 여기가 지금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 그럼 여기 D, E 하고 요 길이를 3으로 줬어. 그리고 이 길이는 6으로 준 거죠. 그리고 여기다 평행으로 딱돼 있고요. 자, 그러면 지금 사각형 누구? D, E, C. 사각형 D, B, C는 D, B, C이니까 밑에 있는 사다리 꼴 이걸 얘기하는 거지, 그지? 자, 이거는 삼각형 A, B, C. A, B, C. 이 삼각형 A, B, C의 넓이 몇 배냐 물어봤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 때 삼각형 ABC 넓이 비율을 이제 물어봤는데, 자 그럼 먼저 이거 한번 봅시다. 삼각형 ABC를 먼저 A, B, C를 그려보면 여기까지가 9야, 그지? 9. 3 더하기 6 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위에 조그만 삼각형이 하나 그려볼까요, 이거? 여기 있는 거, 이거 조그만 삼각형. 즉 ADE 말이야. 요거는 요 길이가 3이죠. 자 그럼 넓이비가 어떻게 되느냐? 일단 이걸 1로 보면, 요거를 1로 보면, 요건 길이 B가 3이 되잖아, 그지? 그럼 넓이는 여기다 제곱을 붙여주면 돼, 제곱. 이렇게. 그러면 3, 3은 9. 9대 1이 되겠죠? 그래서 넓이 B가 9대 1이야. 그 말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 여기 넓이를 우리가 1이라고 봤을 때, 요거 넓이 1 보면, 여기 넓이는 9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길이는 단순히 몇 배야, 이게? 3에서 9니까 3배지만, 넓이는 뭐가 된다? 3의 제곱, 즉 9배가 됐다는 얘기지. 자, 그러면 한번 보자. 요 위에 넓이가 1이고 전체가 9이 되려면 요 밑에 요 넓이는 8이 돼야 되겠죠? 8. 자, 그러면은 요거는 뭐가 된다? 그렇죠. 요거는 8이 돼야 되고요. 전체 삼각형은 1에 8 더하니까 9가 되죠. 그죠? 자, 그러니까 사각형 D, B, CE는 삼각형 ABC 넓이의 전체 9분의 8이 되는 거죠. 그죠? 삼각형 ABC 전체 이게 9고, 얘는 8이니까 9분의 8밖에 안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구할 수 있고요. 그럼 예제 2번을 또 한번 봅시다. 자, 예제 2번.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해가지고, 요 사다리 꼴이 있는데요. 이거 평행으로 지금 돼 있어.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가고요. 요 길이를 A, 아, 여기 포인트를 A, 요거를 B, 요거 C, 요거 D. 이렇게
이렇게 됐다. 그 중간에 만나는 점은 O. 지금 보니까 AD, BC 평행이다. AD, BC 평행이고요. AD 대 BD가 1대2다. 그럼 AD 대 BD가 1대2라는 건 이 비율이 1이면 이 비율이 2가 된다. 그 얘기지? 그러면 삼각형 AOD의 넓이가 20. AOD. 여기가 20이라는 거야. 여기. 여기. AOD. 요거 20이야. 자, 그러면은, ABC 전체 넓이가 얼마냐 물어봤죠? 그러면, 요게, 여기는 삼각형하고요, 요 밑에 삼각형이 서로 닮은 꼴이죠. 닮은 꼴, 그지? 그냥 요거 서로 막꼭지가 똑같고, 그지? 요거는 서로 엇각이잖아, 엇각. 그럼 나머지 한각, 요것도 엇각이고 똑같지? 자, 그러면, 길이 비율이, 당연히 요게 1이면, 요 길이 비율은 2가 되겠지, 그렇지? 왜냐면 1대 2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가 1이면 여기가 2가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요 면적 한번 보자. 요 면적은 어떻게 되나 한번 봅시다. 자, 그 면적은 요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요렇게, 요렇게 해갖고, 요렇게 잘랐을 때, 요 길이가 1이고, 요 길이는 2라고 생각하면, 여기 면적 S면 요건 2S, 두 배가 되는 거죠. 그렇죠? 두 배.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얼마? 요거 20이니까 요 넓이는 40이 되겠죠. 두 배. 그래서 요 넓이가 40이 됩니다. 40. 자, 그런 식으로 따지면 여기도 마찬가지 40 되는 거 맞지? 요 삼각형 가지고 보면은, 그지? 그 삼각형이다. 이렇게 그리면 요, 이렇게 되지? 그러면 여기, 요렇게 해가지고 요 길이가 1이고 요 길이가 2가 되니까. 그럼 요게 20이면 요거는 두 배. 40. 40 되고.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게 요건데, 그죠? 요거는 서로 닮은 꼴이면서 길이 비율이 1대2니까. 자, 길이 비율이 1대2면 넓이 비율은 1의 제곱 대 2의 제곱. 즉, 1대4가 된다 그랬죠? 그러면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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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됐을 때, 여기가 20. 네? 20. 그럼 요 밑에는 그거의 4배가 돼야 되니까 얼마가 돼? 그렇죠. 20에 4 곱하니까 80이 돼야죠. 그래서 요 면적은 80이 되겠죠. 그러면 전체 넓이. 자, 전체 넓이는 어떻게 되냐? 자, 40 하나 있고요. 더하기 20 하나 있고요. 더하기 여기 또 40 하나 있고요. 더하기 여기 80 하나 있으니까 얼마가 나오나? 40, 40, 20, 100이고 거기다 80도 있으니까 180이 되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예제 3번을 또 한번 보자. 자, 이거는 이쪽에다 한번 풀어보자. 한 요 정도쯤 할까? 3번. 자, 원뿔 모양의 이런 모양이 있어요. 이렇게. 거꾸로. 거꾸로 된 거 있죠? 이렇게, 이쪽 한 거.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보니까, 현재, 그림 높이의 3분의 1만큼 물이 차 있다 그랬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으로 보면은, 여기가 2가 됐어요. 2. 2만큼 물이 차 있는 거야, 지금.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는 물론 3이고요. 여기까지는 3. 자, 그러면, 이놈의 비율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니? 2대 3이지, 그지? 2대 3. 닮은 비는, 지금 이 큰 거하고 여기 물이 찬 원뿔하고는 닮은 꼴인데 2대 3이지. 그럼 부피비는 어떻게 돼? 2의 3승 대 3의 3승. 즉 8대 27이 된다는 거죠. 8대 27. 자, 그러면은 요 밑에 요 물이 찬 거를 V1이라고 그러고요. 전체 전부 다를 V2라 그러자. 그럼 V1 대 V2. 이거는 8대 27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지금 얼만큼 물이 채워져 있다고? 그 양이 바로 여기 있는 양이 여기 있는 양이 여기 16이라 했어요. 16. 그러니까 V1이 16이란 뜻이죠. 이게 16. 16 차 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돼요? 이거 두 배 됐으니까 두 배가 돼야 되니까 54가 되겠죠. 그지? 여기 곱하기 2를 하면 54. 그러니까 전체가 54죠. 근데 문제 물어보는 건 더 넣을 수 있는 물의 양이 얼마냐 물어봤으니까 더 넣을 수 있는 건 바로 어느 부분? 이 부분을 얘기하죠. 이만큼이 더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러면 전체 54에서 현재 물이 차져 있는 게 16이니까 2를 빼버리면 38이 나오죠. 그래서 따라서 38 정도, 그죠? 38 정도를 더 넣을 수 있다. 이렇게 되겠네요. 넣을 수 있다. 자, 그래서 답은 38을 더 넣을 수 있다. 이렇게 되겠어요. 이것도 역시 부피비. 2대 3은 부피는 3승으로 해주면 된다. 그 얘기죠.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닮음의 4강 연습 문제가 뒤에 있죠. 그건 다음 시간에 또 같이 하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수고했어요. 안녕히 계세요.